윤석열 씨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, 얼마 전에 TV조선 10주년 뭐 행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TV조선에서 초청을 했는데,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. 한 1분 30초 정도? 2분 가까이? 거의 침묵이 오가는 그런 게 화제가 됐었는데, 좀 저희가 볼 때는 참, 프롬프터 없이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, 나름 말씀을 잘하고,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. 그런 짤도 돌아다니고. 박사님이 이거 보시면서, 전 보지는 않고 보도만 봤어요. 그렇죠. 근데 짤 이제 영상은 혹시 보셨나요? 되게 뭐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할 기는 일들은 이제 글쎄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강연이나 이런 것 들으면 자주 해요. 자주 하고 무슨 기술적 실수나 주최 측의 실수로 만약에 뭐 그렇죠. 윤석열 약간 씨 사태로 딜레이되는 거. 딜레이가 되면 한 1~2분 정도 농담을 하든 좀 날씨 아이스브레이크.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시간을 끌어주는 게그 자리에 선 사람의 그렇죠. 도리예요. 그건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죠. 나타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그래요. 그렇죠. 생방송이니까. 그래서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일반 강사든 목사든 뭐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, 서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건 기본 소양에 속하는 거예요. 그걸 또 전문가들이 볼땐 순발력이라고도 해요. 그 이건 방송. 순발력일 수도 있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그죠? 무슨 농담을 해서라도 좌중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가 본 이야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죠. 좀 편한 시간을 좀 얘기.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그게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의 기본 소양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. 한 번도 안 해봤단 얘기예요. 한 번도 안 해봤단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줄 모른다는 거죠. 이런 거 있었어요. 멀뚱히 서가지고 1분 30초 동안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뭐 기술적 실수로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. 거기다가 뭐 TV조선에서 국제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의 사람 외국인들까지를 이제 초빙해 놓은 자리잖아요. 그럼 그거는 좀그 쉽게 말하면 아무 컨텐츠도 없다는 얘기예요. 프롬프터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주의 기운에 대해서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. 그걸 뭐 드러낸 거죠.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알수 있을 거예요. 뭐 우리 이제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. 어느 장소에서든 그런 일도 늘 생기거든요. 하다못해 가수가 노래하는데 악단이 준비가 안 됐어. 그죠? 아니면 앰프가 고장났어. 가수들조차도 그 시간 동안 1분 30초는 뭐를 해서라도 태워요. 그거조차도 안 했다는 게, 아, 좀 놀라울 정도죠. 놀라울 정도로 이제 공감하려는 의지가 없다. 대중들과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.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가장 그 라이브가의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가수들도 가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수들도 라이브를 할때 때로는 앰프가 고장나고 때로는 오디오가 좀 마이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도 가장 그런 현장에서도 가수들은 라이브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유라고 저희는 들리고 어쨌든 개망신 당했다.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개망신 하면서 짤들도 돌아다녔는데 박사님이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개망신 당한 게 아니다. 이건 어떤 뜻이죠? 그렇죠, 뭐,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개망신 당한 거예요. 그러니까 무례한 거잖아요. 사람 초대해놓고. 불러놓고. 뭐가 안 됐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양해의 얘기거나 아니면 이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다른 얘기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1분 30초 멍하니 앉아 있게 만든 거는 사람들을 사실은 우습게 보는 거죠.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. 자기 예의가 얘기를 아닌 그렇죠. 자기 거예요. 얘기를 자기가 들으려고. 단상에 올라간 사람은 올라간 순간 마이크가 고장 났든 아니든 프롬프터가 작동을 하든 아니든 올라간 순간 그 자리에 호스트예요. 주인이에요. 그렇죠. 그죠?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거잖아요. 이게 뭐 순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란 말이에요. 근데 자기 시간이 1분 30초 동안 청중들을 가만히 놔뒀어요. 아, 그럼 이제 제가 그렇게 썼어요. 걔도 불러놓고 2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키라다죠. 예? 불만 표시는 한다. 저 뭐 하는 거야? 뭐왜 그래? 왜 그래? 라고 항의 표시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
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개망신이죠. 뭐 네. 그 개망신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 뿐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당한 사람들이 이제 개망신 당한 셈이라고 저는 봐요. 네. 네.